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외모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광의 주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공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난한 자나 또는 부자나 권력자나 평민이나 학자나 문맹인이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신조나 나름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는 신처럼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참선함으로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고 유교는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의 덕목을 실천함으로 도덕과 윤리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이제 세운 것인데, 후에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형식이 추가되어서 지금은 유교를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유교 자체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없다고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슬람을 믿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이슬람의 교리는 최종적으로 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절대 복종이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사랑이나 긍휼이 없는 매우 엄격한 신인데 신에게 복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많은 아내를 데리고 살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참 황당하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알라를 위해서 살인하는 것이나 테러를 해도 되고 특히 자살폭탄 테러는 영웅적인 행위로 선행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종교들은 인간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신이 된다는 원리가 바로 일반 종교들이다.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마귀가 뱀이 하와를 꼬셨죠. 그러나 예수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므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는 유대교나 또는 다른 종교들처럼 율법이나 신념 또는 도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는 우리의 가치, 우리 자신들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가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하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가 착하고 덜 착하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이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수련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련 정도, 인격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심이나 공력의 정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련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 의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은 의는 누구든지 다 동일하고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덜하고 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의의 가치는 똑같아요. 동등합니다. 그래서 의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의에 있어서도 또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차별하거나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누가 더 의로운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의를 다른 세리나 또는 창기들과 비교해서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 의가 더 대단하고 더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아무개는 믿음이 좋아 아무개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단계를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치기 질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을 지목해서 저분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큰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의는 헌금의 많고 적음이나 선행의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만 얻어지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 내 믿음이 내 의가 생겨나는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차별하고 차등을 두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 깎아내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예를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부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박대하는가? 아마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이 부자들을 선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면은 교회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교회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자들, 또 약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약해진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박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가치관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불신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정상적이며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의 세계에서 왜 사람을 차별해? 그리고 또 왜 사람을 차등을 둬? 왜 사람을 등급을 매겨?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의 세계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경제의 논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잘 등급별로 구별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 이렇게 높은 가치를 두고 못하는 사람은 낮은 가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어떤 사회운동가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약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사회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사회운동가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약자들의 아우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건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외모나 나의 행위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이런 차별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나 외모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둬주셨다.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선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착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든지 어떤 착한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감사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빈부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을 야고보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 또는 저 사람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죄인가? 야고보는 죄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일을 할 때 또 사회생활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별을 두고 생활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죄를 범하는 일이다. 야고보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모 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단지 그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조건, 세상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비바람이 불어치는 날 밤중에 강둑이 위에 있는 뱃사공의 집에 누군가 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뱃사공이 나가서 보니까 매우 허름하게 입은 거지 같은 사람이 서서 강을 좀 건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뱃사공은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도저히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지금 급히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위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뱃사공은 정말 난감했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래도 배를 띄워서 거친 물결과 비바람을 헤치고 건너가게 해주고 무사히 강을 건너왔어요. 뱃사공은 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거지,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나 거지 같아서 뱃삭도 요구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건너게 해주고 허탈한 마음으로 언덕 위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오늘 밤에 강을 건너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물론 이 예화는 실제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우화, 하나의 예화지만 이 예화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세상에서 약자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과 함께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교회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구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어떤 교회 가면은 물론 안 그러신 목사님들이 훨씬 많지만 목사님들이 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편견을 가지는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영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사람을 외모나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눈은 항상 마음보다 먼저 가고 머리는 항상 양심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과 머리가 먼저 그 사람의 외모를 알아보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영성보다도 더 빨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보다도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육적인 감각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것은 죄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망령된 유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적인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이렇게 등급을 두는 그런 죄는 우리 자신에게 오랫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망령된 유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 반사적으로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참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들으라, 들으라고 매우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뭘 듣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뜻인가요? 부자들이 무슨 죄를 짓고 뭐 미운 짓을 해서 하나님이 부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이 특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약자들을 가까이 하셨다고 해서 부자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소외되고 아주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하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진짜 돈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시는가? 절대 그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눈에 보이는 부와 외적인 것으로 부유하다고 여기지 않는 자. 비록 내가 외적으로 재산이 있고 또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부자다라고 여기지 않는 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돈이 많고 외적으로 스펙이 좋고 또 잘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데 아, 이 외적인 것들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든지 외모가 뛰어난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물질이 많고 적음, 내가 세상에서 권력이나 인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 재산,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보통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죠. 병들었을 때.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을 때 아, 돈이 뭐가 필요한가? 권력이 뭐가 필요해? 세상 명예 인기가 뭐가 필요해? 내 건강이 다 망가져서 내가 죽게 됐는데 그때서야 아,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바로 그 마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당하고서야 아,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극단적인 상황을 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당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다 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세상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평상시에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보혈과 의의를 구하는 그 사세가 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실망과 외적 자산에 대한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고방식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결코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없고 갈급하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심으로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이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삶의 모든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두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실상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영원 사랑으로 사람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몸부림은 목회자들이 먼저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그 일에 더 몸부림을 쳐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과 더불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더욱더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에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이것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말라서 떨어지고 쇠하는 들풀과 같다, 들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에서 보면 기독도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 호화로운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싸게 드릴게요 하면서 아름답고 진귀한 그런 상품들을 막 팔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해요. 그때 이 기독도는 열화 같은 호객행위에 귀를 막고 그리고 눈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면서 그 장사꾼들이 막 호객행위를 하는데 귀를 막고 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뛰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외모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요. 부자를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귀히 여기는 불경죄를 지은 것이다. 실상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부귀영화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생명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코 외적인 것을 보고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힘들지만 가능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입니다.